역대하 20장 20절 말씀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제단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믿음의 제단이 무너지면 흔히 요즘에 동해안에 도루묵이 아주 대단히 풍년이라는데 도루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수축해야 하고 그것을 고쳐야 하고 그것을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무너진 제단도 수축해야 하고 예배에 무너진 제단도 수축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저녁 예배에 더 많은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예배에 더 많은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지 수요일날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지 금요일날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지 그러므로 나는 다시 쌓아야 되겠다 회복하고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목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는 무너진 찬양의 제단을 수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 찬송이라고 하는 것, 찬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찬송, 찬양, 찬미 놀라운 파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힘있는 신앙생활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찬양이요 찬미요 찬송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리고 나라를 그렇게 지도해 나갔던 그런 왕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역대하
2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냐면 20장 1절에서부터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그 침략을 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대대적인 군사들을 이끌고 이 유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다. 정말 턱 밑까지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턱 밑까지 다가오니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여호사밧 왕이 왜 이런 위기를 당했을까라고 하는 그 위기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미국이 압박을 합니다. 미국이 압박을 하고요, 50조의 군사비를 내놓으라고 하고요, 상도덕에도 없는 그러한 거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일본과는 지금 등져 있고요, 북한은 무시하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중국도 사드 문제 해결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이런 위기 중에서 여호사밧이, 우리가 이 위기인 것처럼 여호사밧 왕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위기의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역대하 19장 1절 2절에 나타납니다. 1장 2절에서 1절 19장 1절 2절에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호사밧 왕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첫째는 악한 자 불의한 자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줬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악한 자를 도우니까 악한 자가 더 악해졌고 더 힘을 얻었고 더 능력을 받아서 더 악한 짓을 한다 이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남왕국 유다의 암몬과 모압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위기를 당했다라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씀했느냐면 그래서 하나님 아 불의한 자 악한 자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임한다. 여호사밧 왕에게 임한다는 얘기는 곧 유다에게 임한다, 나라에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선견자 예후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다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후가 그렇게 하면서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렇게 해요. 당신의 선한 사람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역대하 19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 나라의 나라의 전 곳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다 훼파했다.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렸고 아세라 신전들을 다 파괴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서 다 내쫓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죠. 그 잘못한 것 속에서도 잘한 것이 있는데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다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나님만 믿고 신뢰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위기를 당하자 여호사밧 왕은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위기를 당하자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섰고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에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처분만,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봅니다. 그러며 백성들이 온통 하나님 앞에 섰고요,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 많은 대적, 이 많은 무리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이 야하시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것을 외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역대하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야하시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7절에 가보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언을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제 싸워주시는, 이기시는 그걸 구경하거라. 놀라지 말라라.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서고요,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싸우시는, 너희들 구경만 해라, 구경해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 감당할 수 없을 때도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내 이건 내 일이야, 너희들 구경 좀 해, 이 음성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다 말이죠. 이게 당시 구약 시대만 있었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신나는 신앙생활이며 행복한 신앙생활이겠냐 말이죠. 그때에 야의 시혜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건 너희들 구경해라, 승리하는 거 구경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몸을 굽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합니다. 그게 역대하 오늘 20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은요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가 세우신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 예언하는 이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가 세우신 예언자들을 믿으라고.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그런, 이길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있어요. 말씀의 확신을 받은 다음에 백성들과 의논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가대원들에게, 군인들에게 성가대처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앞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논하여 다 의논한 다음 야훼를 노래할 성가대에게 성가대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 보냈다. 성가대원들은 야훼께 감사하여라, 그의 사랑 영원하려 하여라 하고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오늘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예비해 주셨다. 복병을 통하여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유다,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복병을 통해서 손 하나 깐딱하지 않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찬양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서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나라가 서로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게 해서 전쟁에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찬송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찬미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 찬양한다, 찬미한다,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복병을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하고 찬미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병을 예비해 주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과는 25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전리품을 거두어요. 전리품을 거두는데 며칠이라 사흘 동안 거두었어요.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고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태평하게 하셔서, 평안을 주셔서 태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그 쳐들어온 전쟁 통해 위기 속에서 승리한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어쩌다가 기뻐서 내 입을 탁 여는 순간에 유행가가 툭 튀어나왔다. 그러지는 혹시 않으셨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탁 튀어나온 것이 찬송이 튀어나오고 복음성가가 튀어나오진 않았는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로 나오게 되는데,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이 찬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과연 여러분은 찬송을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찬송 말고 과연 몇 번이나 찬송을 하며, 몇 번이나 찬양하며, 몇 번이나 찬미하며 살았을까?
오늘의 시대는 점점 찬양이 잃어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찬송이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그 위기 속에서 찬송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복병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 찬양, 찬미를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목사로서 종종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어떤 것이 안타까우냐면 우리 교회는요 주일 낮 시간 외에는 수요일, 금요일, 오후 다 찬양으로 20분, 예, 최소한 한 20분 정도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 시간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나와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성품을 모두어 찬양하게 되면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옥토가 된다 말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게 들려지는지. 그런데 찬양이 한 15분, 20분 정도면 끝나니까 그래 나 한 20분 후에 참여하리라 작정하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찬양할 때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찬양을 하려고 그래 찬양하는 시간이지 그리고 여러분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무너진 찬송의 제단을 수축해야 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하고 고쳐야 된다 말이죠. 그게 곧 능력이고 그게 곧 은혜이고 그게 곧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찬양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어 찬양함, 성서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찬양을 히브리어 야다는 손, 이제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뜻으로 넓은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서사전에서는 이 찬양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찬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이라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 좋은 사람입니다. 이래야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참된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성자 외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 아니라 말이에요. 복음성가의 가사들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찬송가의 가사들을 잘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찬양. 근데 우리는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래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찬송해야 할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러므로 내 입에서는 항상 찬양을 해야 돼. 그 찬양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 곡을 안 붙여도 이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곡조 있는 그 곡을 부를 때도 그게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또 나와요.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도 찬양해야 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찬양해야 되고 범사에 늘 언제나 항상 찬양해야 한다. 내가 기분이 좋아도 찬양해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찬양해야 되고 황익혀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찬송해야 하고 찬송할 환경이 안 돼도 찬송해야 하고. 여러분 로봇, 인공지능, AI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이렇게 살거라 하고 입력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셨으면 우리의 뇌 속에 프로그램을 늘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하도록 그렇게 입력을 시켰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잖아요.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AI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내가 찬송하며 살든 찬송하지 않고 살든 간에 그것은 나의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찬송할 것을 선택해서 찬송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하나님이 기쁘실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기 까닭에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책임에 대해서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요 그 우리 감리교에서는 한울 양식이라고 하는 일일 예배소가 나와요. 그 일일 예배소에 예전에는 한 다섯 편씩 내면 5일치를 내면 그걸 다 이제 심사하고 실어줬어요. 어느 목사님이든지 그걸 쓰기만 하면 그 가운데 심사해서 심사한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웬만하면 다 거기에. 그래서 여러 지금은요 한 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얼마 전 올해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났지요. 장로교회 목사님이요 경천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거기에 글을 냈어요. 타교파도 글을 내면 실어줘요. 그래서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거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것에 이 경천 장로교회 목사님이 냈는데 그 한 편이 실렸어요. 제가 그거를 보는데 굉장히 그 글을 읽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이 CBS TV 기독교 방송국을 이렇게 보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대구에 사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그 큰딸은 어린 큰딸은요 불치의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인 37세의 그 가장인 남편은 사업에 실패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은 안 치고 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딸은, 어린 딸은 그저 품에 안고, 그리고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 사업은 실패하고 어린 큰딸은 불치의 병으로 앓고 있고,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접해 있을 때에 과연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올려드릴 수 있을까? 목사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할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을 할 때에 여호사밧 왕이 위기 속에서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있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복병으로 그들에게 예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곡조 있는 찬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을요 10분을 부르고 20분을 부르고 30분을 부르고, 여러분 한 시간을 불러봐요. 찬송도요 한 찬송을 그저 반복 반복 반복, 여러분 한 시간만 불러봐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며 나의 삶이 멋진 삶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시대에 찬양을 잃어가고 찬미를 잃어가고 찬송을 잃어가는 오늘의 이 시대에 이 무너진 찬송의 제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축함으로 하나님께서 복병을 예비해 주시는 그 예비하심으로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